그랜드 캐니언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한 1시간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슬라이드를 지금 한 두 통을 들고 왔는데 만약에 이게 좀 길어지면 중간에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 아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한 협곡의 길이가 약 한 446km, 그러니까 뭐 거의 서울 부산 거리가 되고 폭이 평균 한 4km, 한 높은 곳은 2600m, 낮은 곳은 한 6,700m, 계곡 깊이만 한 1.6km 이렇게 되는 아주 세계 최고의 자연경이가 되겠습니다. 퇴적층 면적 60만. 먼저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들을 좀 한번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지층이 쌓여있죠. 엄청난 지층이 쌓여있고, 특이한 것은 이 지층 단면을 수직적으로 약 한 1.6km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 어디에도 이렇게 그 지층의 단면을 깊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질학 쪽에서는 아주 귀한 장소고, 또 많은 연구와 이런 논의가 됐던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콜로라도 강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론은 이제 이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그랜드 협곡, 그랜드 캐니언 협곡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격변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증거인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기념비 계곡인데요. 그랜드 캐니언 내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우리 그 인디언 소가마를 촬영하던 이런 장소도 있고요. 이거는 그 자연 캐니언의 그 그랜드 아치 개선문이라는 이렇게 아주 멋진 이런 경관이 있는 이런 장소도 있습니다. 이건 브라이스 캐니언의 그 만물상 같이 아주 기기 묘묘한 이런 바위 암석들의 모습이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안으로 이게 조랑을 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관광을 하는데 엄청난 그 크기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병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다리도 있고요. 이렇게 동굴도 있습니다. 동굴도 있고 이렇게 뭐 배를 타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이제 모습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됐느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일과정설입니다. 동일과정설. 그래서 두 억년 동안 윤기침강 윤기침강을 반복했다. 엄청난 세월이다. 뭐 한 20억 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랜드 캐니언을. 그리고 지금 그 협곡은 7천만 년 전에 용기한 후에 콜로라도 강이 침식을 해서 이거는 정말 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아니고 어떤 대격변에 의해서 단기간 내에 퇴적됐고 단기간 내에 침식이 돼서 협곡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이제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협곡이 이제 형성돼서 콜로라도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넓은 데는 20km가 넘습니다. 이 거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당히 고원들입니다. 카이밥 고원, 또 코코니노 고원, 이렇게 상당히 높은 고지대를 콜로라도 강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그랜드 캐니언의 이제 단면도입니다. 단면도인데 그랜드 캐니언이 여기 있고요. 엄청난 협곡이 여기 있고 위로 올라가면
자이언 캐니언도 있고 브라이스 캐니언도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1만 피트니까 한 3,000m 정도 되고요. 그랜드 캐니언은 한 2,600~2,700m 정도 높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니언은 뒤에도 다시 이제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 화강암과 연성암 위에 어떤 퇴적층이 있다가 상당한 경사로 기울어져 있다가 대부종합이 하나 나오고 엄청난 지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고생대라고 하는데 고생대 지층이 그랜드 캐니언에 쌓여 있고 이 윗지층들은 고생대 맨 위에 페룬기 지층 위는 다 사라졌습니다. 침수 됐습니다. 그리고 중생대나 신생대 지층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보면 이렇게 한 몇 번의 단층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단층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제 그 어긋나 있는 이런 지층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는 상당히 경사가 져서 이렇게 용기가 돼가지고 내려가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면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조로아스트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있고 여기 그 위에 이제 변성암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퇴적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진 것 위에 어떤 대부성암이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타피트층서부터 카이박층까지 이렇게 엄청난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고생대 지층만입니다. 고생대 지층만. 그래서 지금 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삼서부터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들 또 규암 뭐 여러 가지 석회암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여태까지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의문이 이제 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엄청난 퇴적층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 엄청난 퇴적지층, 그 퇴적물들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죠. 이게 수백 킬로에 걸쳐져 있는데 또 이러한 거대한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죠. 콜로라도 강이 그걸 어떻게 팠을까? 그럼 왜 콜로라도 강만 파고 다른 강들은 못 팠을까? 많은 강들이 있는데 큰 강들이 진짜 그게 강이 판 것인가? 이 퇴적물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죠? 정말 수목료의 광대한 시간이 걷는가? 아니면 엄청난 격변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태까지 이제 지질학적 그 연구들이 많이 새롭게 이제 많이 최근 논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이 격변적인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그 동일과정적 형성 이론에 관한 의문점 및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쭉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너무나 광대한 지역에 수평으로 쌓여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지층이라는 게 도대체 이렇게 수평으로 쌓여질 수가 있는 것인가? 누가 뭐 벽돌을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이게 50마일이니까 한 80km, 90km 되는 거죠. 이게 수백 킬로에, 이게 90km니까 수백 킬로에 걸쳐서 이렇게 평행으로 쌓여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바다생물하고 육상생물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게 기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다에서 퇴적됐다가 융기가 된 후에 또 육상에서 육상생물이 살면서 퇴적이 됐다가 침강했다가 또 바다에서 퇴적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엄청난 지층들이 평행으로 융기를 했다가 평행으로 내렸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게 강에서도 일어날 수도 없고 강의 생각지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보면 바다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바다도 육상생물의 화석들이 그 발자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최근 그 결론이 엄청난 그 바닷물과 폭풍과 홍수 등에서 미운 퇴적물에 의한 어떤 그 바다의 퇴적, 육상을 침범한 거대한 홍수에 의한 퇴적 이런 걸로 이제 많은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랜 침식에도 너무나 깨끗한 부종합 지층 경계면입니다. 오랜 침식으로 부종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층면에 침식이 발생한 후에 새로운 지층이 쌓여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층이 쌓인 다음에 비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 개울이 내려가고 강이 파지면서 이렇게 이제 파지죠. 그래서 다시 퇴적이 되면은 이렇게 퇴적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부종합의 관계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퇴적됐다 침식되다 퇴적이 되면은 경계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이게 당연한 경계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지금 관찰되는 지층들이 대부분의 지층들이 다 그냥 평행이에요. 평행. 이게 뭐 수천만 년 이렇게 지났던데 어떻게 모든 것마다 평행으로 쌓이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허밋 쉐일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코코니노 샌드스톤이스 옛날에 이게 부층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이에 지층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부종합입니다. 두 지층이. 그게 얼마 차이가 나냐? 천만 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쉐일이기 때문에 진흙이기 때문에 바다 속에서 퇴적됐다고 주장이 되고 이건 샌드스톤 사암이기 때문에 육상에서 퇴적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천만 년 동안 이 차이가 나는 이 경계면이 완전히 이 칼로 자른 듯이 이제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모든 지층들이 이렇게 평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쌓여져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사암층들이 이 미국 전역을 덮을 만한 사암층이 도대체 어떻게 왔느냐 하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린 그 허밋 쉐일층 위에 코코니노 샌드스톤이 있는데 이건 무슨 뭐 칼로 자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카로운 경계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천만 년 차이인데 어떤 뭐는 침식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 더 이상한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레드월 석회암이라고 이렇게 뻘겋게 된 석회암이 있고 밑에는 그 무화로 석회암이라고 고생대 석회암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미시시피기입니다. 미시시피기의 지층이고 이거는 캄브리아기 지층인데 이거는 약 5억 년 정도 봅니다. 이 무화부 석회암은 5억 년. 이거는 한 3억 4,500만 년. 이게 한 1억 4,500만 년 정도 차이가 나는 두 지층이 평행으로 쌓여 있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거는 끼어 있어요. 빨갛게 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갑니다. 어떻게 이게 끼어서 나오느냐? 무화부 그다음에 레드웰 레드웰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그 지층이.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건. 어떻게 1억 4,500만 년이나 차이가 나는 지층이 그것도 이렇게 교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게 그랜드 캐니언이 만약에 이 콜로라도 강이 엄청난 세월 동안에 탔다 그러면은 강 하부나 연안에 그랜드 캐니언을 침식한 엄청난 퇴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1000 큐빅 마일의 퇴적 지층이 대거됐고 콜로라도원에 10만 스퀘어 마일에 걸쳐서 중간에 잃어버린 지층이 있습니다. 오르도비스기하고 실루리아 같은 경우는 또 없어요.
그럼 그것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럼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쌓였냐는 거죠. 이 엄청난 지층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이 지금 터져나간 걸로 지금 보는 건데, 이 엄청난 이 퇴적 지층들이 강하구나 연안에 쌓여 있어야 될 텐데,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그랜캐니언 댐이 공사가 되면서, 이거를 도대체 이 콜로라도 강의 그 하루의 퇴적량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약 하루에 50만 톤입니다. 물론 홍수 때는 이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하루에 50만 톤의 그 퇴적물을 날렸는데 콜로라도 강이. 그럼 계산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7천만 년이라면 7천만 년 동안에다 이걸 이제 365로 곱하면 1억 6,800만 톤이고 1년에 7천만 년 동안 팠다 그러면은 이건 뭐 엄청난 양의 이건 뭐 그랜드 캐니언 전체의 1500배에 해당하는 계산이 나와버리니까 이 엄청난 양들이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콜로라도 강이 팠으면은 아, 없다는 거죠. 이게 없습니다. 하구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랜드 캐니언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콜로라도 강이 고도가 높은 그랜드 캐니언의 서쪽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이면 여기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흐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커먼 부분이 고원지대입니다. 고원. 이쪽보다는 한 900m 정도가 높아요. 그럼 이게 여기 고원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뚫고 지나가야 돼. 그리고 지층들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는가 다 조사해 봤더니 분기된 후에 이것이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강이 900m나 높은 그 고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침식을 일으키고 뚫고 가느냐.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거꾸로 흘렀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침식을 일으키느냐.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랜드 캐니언이 진짜 수천만 년, 수억 년 됐다면은 그 그랜드 캐니언에는 토양층 및 생물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흔적이 없어요. 지층에. 왜냐하면 암석은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이게 깨집니다. 화학적 변화도 있고요. 또 바람과 물의 침식도 있고요. 식물이나 이런 것 뿌리나 동물이 굴을 파고 뭐 이러면서 풍화돼서 토양으로 바뀝니다. 그 식물 동물은 자꾸 죽으니까 유기 잔해물이 추가되고요. 이 토양이 없으면 동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풍부한 화석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 전지구상의 지층을 보면. 근데 토양 성분이 없는 거예요. 토양 성분이. 그랜드 캐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물들이 자라면서 굴도 파고 뿌리가 이렇게 하면서 암석들을 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성분, 토양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에 보면은 없어요. 모두 다 암석입니다. 암석. 토양층이 없습니다. 여기들 보면 이 석탄층 밑에 엄청난 그 암석층이 나오는데 전혀 뭐 토양의 흔적이 없어요. 토양의 흔적이. 이게 뭐 수백만 년, 수십만 년 걸렸다면은 뭔가 뭐 생물의 유기물의 잔해들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단단한 암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코코니노 사암층이라고 있습니다. 코코니노 사암층이 있는데 거기 사층리가 있어요. 사층리가 이거는 이제 경사져서 이게 모래가 퇴적된 겁니다. 경사져서 사층리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 경사져서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사막의 모래바람에 의해서 퇴적되었다. 사막의 모래바람.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척추동물의 발자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로 풍성충이라고 그랬어요. 풍성충. 근데 그 밑에 층은 허미지이고 위층은 토로앱인데 이 둘 다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바다고 가운데는 사막에서 퇴적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융기된 후에 사막 기후로 바뀌어서 퇴적되고 또 가라앉아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또 퇴적됐다. 이거는 엄청난 세월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한 번의 홍수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근데 최근 연구해 봤더니 코코노 사암층의 모래 입자가 틀립니다. 아, 틀려요. 이게 사막 모래와는 입자 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해 봤더니 수심 한 코코노층은 50m, 그래서 유속 1m, 50m 깊이 유속 1m가 흘러가는 흐름은 상당히 격변적인 물의 흐름입니다. 이 어디서 만들어진 그 수송층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이게 경사적으로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경사를 지고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요거죠. 이게 코코니노 사암층에 있는 사층입니다. 이게 평행으로 쌓이다가 또 경사로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사로. 사람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 속에서 쌓였다면 경사지어서 쌓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쌓이더라는 거죠. 쌓이더라는 거. 그래서 그걸 또 물의 속도하고 입자 깊이하고 파고하고 또 이렇게 또 연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물의 속도가 얼마일 때, 또 물이 깊이가 얼마일 때는 물결 자국 같은 게 만들어지고 아니면 이런 사층이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코니노 사암층은 물 속에서 만들어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석회암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석회암을 뭐라고 하냐면 라임스톤이 석회암은 얕은 바다에서 산호 같은 조개 껍데기가 축적되어서 형성된다. 그래서 형성률이 한 1000년에 30cm다.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이 석회암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석회암들이 나온다. 그랜드 캐니언은 이게 이거는 뭐 엄청난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걸 연구해봤더니 오늘날의 석회암, 이 조개 껍데기 같은 거에서 만들어지는 석회암은 아로나이트로 한 20마이크로 크기고 이 그랜드 캐년에 있는 라임스톤들은 칼사이트, 방해석입니다. 그래서 약 4마이크로 이하의 크기고 이것들은 이제 월트 브라운 박사가 메커니즘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화산 분출 가스 중에 CO2가 많이 있었는데 CO2가 여기 보면은 아노라이트라는 그 요암 중에 나오는 암석의 칼슘하고 또 그 소금물에 있는 나트륨하고 바뀐 다음에 이 CO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칼사이트 방해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의 석회암은 이런 뭐 얕은 바다에서 그 산호라든가 조개 껍데기 같은 거에 의해서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쌓인 게 아니라 무기적으로 급격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만약에 이 석회암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퇴적됐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독일의 그 졸레노펜 석회암 지층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조세라고 주장하는 그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동물이라고 주장. 완전한 조류로 박혀지지만은 지금도 진화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함유해서 유명해진 지층입니다.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 모습을 세세하게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천천히 퇴적된다면 천년에 30cm 뭐 이런 식으로 퇴적된다면은 이 시조세가 화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화석으로. 또
여기 브라질에도 보면은 석회암 속에 물고기들이 죽었는데, 것들이 나오는데, 죽음의 원인이 석회암의 격변적 매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석회암이 천천히 매몰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또 다시 보겠지만은, 그랜드 캐년의 레드월 그 석회암층에 보면은, 오징어들이, 이제 고대 오징어들이 나오는데, 이 고대 오징어들이 석회암 속에 묻혀 있는데, 길이가 한 60cm 됩니다. 뭐 이게 천천히 라임스톤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요 언제 이 60cm 되는 오징어들이 화석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석회암 사실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그래서 이 석회암은 알칼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오래됐다면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급격적인 석회암도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층에 그랜드 캐년을 계속 조사해 보니까 지층에 엄청난 그 물의 흐름이었다는 증거가 이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건 브렉스라는 사람이 1923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다 무시됐었죠. 어떻게 물이 현무암을 자르고 지나가거든요. 막 현무암이 파져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한 번에 흘러가가지고 그런 단단한 암석들을 팔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 가장 맨 밑미층, 맨 밑지층을 보니까 이 타피트층에 엄청난 크기의 돌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돌들. 직경이 약 4.5m, 무게가 200톤 정도 되는 바위들이 400m에 걸쳐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 엄청 돌들이 이 쌓여 있어요. 타피트층, 그 그랜드 캐년 맨 밑바닥에. 언젠가는 이 엄청난 200톤짜리 바위들을 굴릴 만한 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게 동일 과정설로서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캄브리아기 지층 요 밑에쯤 보면은 규암 덩어리가 하나 발견되는데, 이런 큰 돌이 이게 만약에 이 그랜드 캐년이 뭐 엄청난 오랜 세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맨 밑에가 5억 5천만 년, 2억 5천만 년에서 약 한 3억 년 보고 있습니다. 3억 년인데 3억 년을 2000m로 나오면은 15만 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m 지층 쌓이는데 15만 년. 그럼 물론 15만 년 동안 뭐 침식도 있었고 뭐 퇴적이 안 되는 기간도 있었으니까 다 빼고 한 만 년만 잡아도, 15분의 만 년만 잡아도 1m 쌓이는데 만 년이 걸렸다는 건데, 이건 돌이 하나 있으면서 여기 지층을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누르는 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딱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눌렀기 때문에 여기는 촘촘히 눌려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지층 자체가 딱딱하기 전에 얘가 와서 눌렀다는 거죠. 휘우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건 뭐냐는 거죠. 이런 거는 이게 만약에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으면 이게 어떻게 눌려지나 거죠. 딱딱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화석적인 문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화석학적 문제들인데, 이건 캄브리아 지층, 그 가장 그 하등한 동물이 살았다, 최초의 이제 그 생명체들이 나왔다는 그 캄브리아 지층에 다양한 생명체가 완벽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다 나옵니다. 다. 거의 다 나와요. 캄브리아기 세 지층이 이겁니다. 지금 타피층과 브라이트 엔젤층과 모하부층이 있는 여기에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다. 삼엽충도 있습니다. 물론 삼엽충도 있지만은 오늘날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이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캄브리아기에 있는 그 바다 그 화석들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의 바다하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오늘날의 다른. 여기 보면은 뭐, 말미잘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불가사리도 있습니다. 조개도 있고요. 그 여기 또 성게도 있습니다. 성게도 있고요. 뭐 바다나리 있고요. 이게, 그냥 바다에 있는 그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고생대 화석이랑 물론 삼엽충이 있습니다. 삼엽충이 있습니다. 그 지금 진화론 동일과정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화석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시체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시체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천의 진입퇴적물이 시체를 덮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걸 덮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층 퇴적률로 따져가지고 뭐 1cm에 몇 백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야 이게 다 썩어질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년의 세월이 퇴적물을 단단한 바위로 만든 다음에 지층이 상승해서 침식된 후에 이게 우리가 화석을 발견한 것이다. 이 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화석, 이게 양치식물의 이제 나무 잎사귀인데, 이 시들기도 전에 화석이 됐어요. 시들기도 전에. 이거 완전히 그냥 싱싱한 그 자체로 화석이 됐습니다. 아, 이건 구부러진 채로 되고요. 이거 뭐 죽어서 뭐 이렇게, 물고기는 또 뜨죠. 아, 이건 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화석이 되고요.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새우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얘가 죽은 다음에 이게 뭐 며칠 동안 이거를 유지하겠습니까? 이거. 몇 년 동안을 유지하겠습니까? 이거 얼마 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 화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해파리인데 해파리가 뭐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 연한 부분들은 금세 없어지거든요. 죽으면. 부패되거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이런 순간적인 화석들이 발자국 같은 게 나오고요. 이 발자국이 없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급변적인 매몰입니다. 급변적인 매몰. 여기 보면 이 다지층 화석이죠. 다지층 화석. 수만 년이 걸쳤다는 것을 뚫고 서 있습니다. 뚫고. 어떤 거는 석탄층을 막 뚫고 있어요. 석탄층도 뚫고 있어요. 석탄층은 그 석지에서 자라가지고 나무에 대해서 매몰이 됐다는 건데 석탄층이 있고 또 퇴적층이 있고 석탄층이 있는데 그걸 막 뚫고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수만 년 동안 썩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그 실제 발견되는 화석은 사실 95%가 다 바다입니다. 바다. 저쪽 동네고 대부분이 조개입니다. 4.75%가 식물이나 조류, 바다 생물이죠. 날아다니는 조류가 아니라 0.249%가 물고기나 곤충, 기타 무척추동물, 0.002% 이하가 육상척추동물, 그나마도 대부분이 한계뼈 이하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들은 대부분 다 바다 생물이라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전에는 이 맨 밑에 지층에 하등한 동물이 나오고 점점 올라오면서 고등한 동물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근데 화석을 엄청난 화석이 나왔어요. 1억 개 이상, 박물관에 보관된 것만 1억 이상입니다. 25만 종 이상의 화석들이 다 나왔습니다. 모든 화석들이 더 이상 화석을 발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화석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로. 그 발견해 봤더니 뭐냐. 대부분 바다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다에 사는 게 먼저 나옵니다. 밑에. 바다에 사는 게. 그리고 위에 사는 거는 육상에 사는 게 늦게 나온다. 어떤 대격변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위에 사는 게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아주 가볍게 해석이 다 됩니다. 조류나 포유류들은 고등에서 지층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육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동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늦게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화론이 이게 사실이라면 하등한 동물이 제일 밑에 나오고 고등한 동물이 맨 위에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가. 그런데 엄청난 예외가 나옵니다. 이 지층 속에 이 깊은 지층 속에서 엄청난 고등한 그 화석들이 나와요. 보여드리겠지만
잠깐 댓글을 안 보았는데요. 예. 또 몇 개 좀 그냥 제목만 보겠습니다. 레드월 석회암이나 스파이그룹에는 RNG 지층이 없는 간단한 구조의 생물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이끼벌레, 바다나래, 유공충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지층 카이밥층에 해면 스펀지가 나옵니다. 해면 동물이. 왜냐하면 이건 최초의 다섯포 동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밥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거는 뼈가 잘 안 발견되지 않아요. 뼈가. 그런데 발자국은 남겨놓는 거예요. 발자국은. 발자국은. 도대체 얘네들은 발자국을 남겨놓고 몸은 어디로 갔느냐. 몸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깁니다. 발자국만 남겨놨다가 수천만 년을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건 뭐냐. 그리고 또 이 코코니너층을 봤더니요. 그 화석발자국을 연구한 사람이 브랜드가 이제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이 코코니너층에 있는 발자국들은 주로 물, 젖은 모래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실험적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동물들이 다 거의 다가 한쪽 방향으로만 나 있는 거예요. 화석 발자국이. 그러니까 이게 약 한 천만 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왜 한쪽 방향으로만 걸어갈까? 그게 북쪽입니다. 경사가 높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 과정설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일까? 그러나 어떤 격변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큰 물이 침범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화석이 얼마나 이게 참 그 많은 수많은 예외를 가지고 엉뚱한 지층에 나오는가를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그 선캄브리아 지층에서 중생대 종자 식물의 화분이 나옵니다. 소나무하고 느릅나무라고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캄브리아 지층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오염이다. 오염 대기 중 오염이다. 미국 창조과학에서 재실험을 했습니다. 겨울에 다 틈을 갈라진 틈이 없는 것을 깎아내고요. 10cm를 깎아 묵은 백에다가 아주 오염에 극히 주의하면서 또 양성대존을 이렇게 펴놓습니다. 슬라이드에다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오염이 되는가? 그래서 해봤더니 검사도 전문 식물학자한테 이게 선캄브리아기 샘플이라는 걸 숙이고서 검경을 했는데 양성대적은 그냥 펴놓은 그 컨트롤에서는 400개 중에 3개밖에 이것도 뭐 종자 식물의 폴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검체 시료에서는 43개 중 16개의 시료에서 이런 화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보고, 페이퍼상으로 보고된 논문들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화분이 나온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지층 속에서 얼마나 그 잘못된 화석들이 나오는가를 한번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이건 망치가 나왔어요. 망치가. 한 1억 4천만 년. 1억 4천만 년 되는 백악기 초기 지층에서 공룡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층입니다. 이 망치가 나왔어요. 영국 런던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들어가 있냐는 거죠. 이게 발견된 지층이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고언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요거는 석탄 속에서 쇠단지가 하나 나왔어요. 쇠단지가. 그 오클라호마에서 1912년에 한 전력회사에서 이제 그 석탄을 인부들이 이제 떼는데 하나가 덩치가 크니까 망치로 부시니까 이게 나왔어요. 쇠단지가 석탄. 이게 지금 그 알아보니까 그 석탄 그 지층이 약 한 3억에서 3억 한 2500만 년으로 추정하는 그런 속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 이게 네가 진짜 맞냐,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제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 진술서를 썼어요. 내가 이거 확실히 이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인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억 천만 년 되는 그 백악기 초기, 그 백악기 초기 1억 천만 년, 뭐 인류가 한 200만 년,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는데 1억 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게 잘라졌는데 손가락이 뭐 공룡한테 사겨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린 손가락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런 한 연부 조직이 화석으로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살들은 이게 다 눌리기 때문에 근데 아주 입체 구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 손가락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 뭐 CT 촬영해보고 MRI 촬영해보고 다 해봤는데 완전한 사람의 손가락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것도 1억 한 4천만 년 된 지층에서 사람의 유골들이 나왔습니다. 한 10구가 나왔습니다. 10구가. 남자가 한 5명, 여자가 4명, 어린이가 1명 되는 1억 4천만 년 된 지층에서 사람의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작석하고 터키옥이라는 그 녹색의 광물로 완전히 그 치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돌로 치환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물화가 일어나서 말라카이트맨이라는 이름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억 천만 년 된 지층에서 나오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될 리가 있냐고. 이거는 어떤 거기가 광산이었다, 광산. 광산이었는데 그 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광산이 매몰되면서 이거 죽었겠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광산에 여자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어린애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광산이면 있어야 할 도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하죠. 이런 것들은 이게 도저히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라카이트 맨이 나온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공룡의 심장이 나와 있어요. 공룡의 심장이. 이렇게 부드러운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뭐 얼마 전에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한 300kg 정도 되는 테스첼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좌심실, 우심실, 뭐 동맥 그 다 있어요. 판막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심장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7명이 뭐 다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놀랍다. 어떻게 이게 뭐 현대 그 포유류하고 똑같은 그 고등한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6,500만 년 동안이나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데, 이런 구조들을 다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공룡의 혈액세포도 발견했어요. 혈액세포. 이게 도대체 이게 6,500만 년 뭐 이렇게 오래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이거는 멕시코의 아칸바로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땅을 파다가 이상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각상들이 나왔어요. 한 33,000개 정도의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공룡의 모습이 한 수백 개가 나왔습니다. 수백 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다가 그 지역이 고대 그 멕시코의 그 추피쿠아로 문명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한 800년에서 한 AD 200년 정도 살았던 그 인디안들이 맨 그런 많은 유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똑같으니까 공룡하고 이건 이제 위조로 취급해 버린 거죠. 위조다.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아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그 아주 너무나 상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주 너무나 철저하게 진화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록.